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2월 29일. 드디어 또 주말이네요. 오늘은 임수가 주인공이죠. 신기한 게, 제가 지금 녹화를 하는 날이 2월 28일이에요. 제가 언제 녹화를 하냐면, 이제 신축일에 녹화를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금 있잖아요. 이 신금이 이제 통계를 한번 제가 100% 내봤으면 좋겠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 신금이 들어올 때마다 일본에 계신 분들께 제가 늘 연락을 받았어요. 뭔가 이거는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신유일도 아니었고 이게 신축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축 속에는 개신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신금이 이렇게 들어있는 날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자축의 축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양지가 되는 거죠. 근데 묘하게도 진짜로 일본에서 예전에 상담받았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내담자죠. 내담자분께서 메신저 연락을 주셨어요. 요즘도 워낙에 또 전염병 때문에 걱정이 많으셔서 정말 오랜만에 메시지를 주셨는데 신기했습니다. 제가 한몇번 체크를 해봤었거든요. 이제 해외에서 저한테 메시지 주시는 분이 몇분 계세요. 주기적으로 안부 전하시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중 없이 메시지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신금이 들어올 때 일본에 계신 분들이 연락이 이렇게 안부가 들어와요. 참 신기해요. 앞으로도 이게 변동이 없는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신기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 더 예시를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소식 하나 전할 게 있는데, 근데 이 방송 나가는 이날 밤에 제가 온라인 수업 마감이에요. 근데 아무나 받지 않아요, 저는. 이제 신청 오면은 그냥 무조건 막돈 받고, 돈 받는데 목적이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돈 낭비하지는 않을 것인가, 그분들 입장에서 그거를 먼저 보는 편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통화를 해야 저는. 신청을 하시면 그냥 돈만 받는 게 아니라 통화를 드립니다. 통화를 해서 이제 그걸 봐요. 저랑 인연이 되실지. 그리고 이제 인성. 인연이 아주 약한 분들, 그런 분들도 받기는 하는데, 일단 이걸 먼저 봐요. 이걸 먼저 보고, 그거를 배울 준비가 되신 분들, 꼭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공부할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절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어쨌든 저랑 인연이 되시려면 제가 좀 걸러요. 걸러서 봤기 때문에 이거 너무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꼭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 계시고, 뭐꼭저 아니라도 요즘은 이런 걸 많이 배우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배우시러 오시는 분은 단순한 지식만 배우시러 오는 인연은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길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수 인원으로, 정말 소수반으로 운영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그반 자체가 한 분만 신청을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는 반을 운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당분간 좀 온라인 위주로 갈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 수업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온라인 위주로 갈것 같고, 온라인은 초급부터 해서 이제 중급 이렇게 운영을 할 건데, 중급은 완전히 실전으로 갈 예정이에요. 하게 되면. 근데 기초 때부터 저랑 몇번 인연 있었던 분들, 제가 또 작년에는 무료 수업도 몇번 했었잖아요. 테스트 핑계 삼아서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 인연 되셨던 분들 중에서 중급 수업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우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호랑이 날이잖아요. 지금 이거 보는 거, 호랑이 날이고, 호랑이 달에 호랑이 날이라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활동적일 거고요. 굉장히 역동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호랑이가 단체 생활하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혼자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육즙 먼저 볼게요. 자, 임수는 치우쳐져 있는 글자이고. 오늘 좀 빽빽하네요, 그죠? 오늘 빽빽합니다. 서 있는 자리가. 호랑이 환경이라. 자, 무토는 뭡니까? 관성이죠? 네, 편관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경금은요, 여기 인성이죠. 인성이고, 편인이라고 적습니다. 네, 자수는 뭔가요? 자수는 여기, 겁재죠. 비겁에서 겁재. 그리고 이제 임목, 임목은 여기, 식신, 식상의 자리에서 식신이라고 적습니다. 자, 식신이라고 적고, 이제 환경을 또 적어보죠. 이 육친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이거는 이제 이 관계에서 봤을 때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볼게요. 임수니까, 임수가 가장 왕성한 것은 얘가 가장 왕해지는 거. 수가 극대화되는 거는 바로 겨울이죠. 여기 적어드릴게요. 겨울은 뭡니까? 해, 자, 축이 바로 겨울이죠. 이게 이제 얼어붙는 냉기잖아요. 수가 요 기간에 해수 자수 축토 요 기간에 냉기가 가장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그러면 여기 경자년이잖아요. 그럼 경자년은 뭐가 될까요?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 냉기가 가장 극대화되니까 바로 제왕지가 되겠죠. 여기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럼 겨울이 끝나면은 뭐가 오나요? 봄이 오겠죠. 봄은 임묘진이죠. 임묘진. 목기운이 가장 극대화될 것이고, 이제 생장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근데 그첫 글자가 바로 인월의 인, 일이죠. 임묘진의 인입니다. 예, 해, 자, 축의 다음 단계로 오는 글자죠.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극대화됐던 것이 봄으로 건너오면서 병들고 가치가 떨어지고 인멸을 하겠죠. 겨울은 물러가잖아요. 그럼 병드는 거죠. 병지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아래 글자들은 이제 지울게요. 네, 그래서 제왕지, 병지, 병지라고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적었고, 자시부터 해시까지 시간은 돌아갑니다. 당연히, 아침해가 뜰 것이고 새벽이 물러가면서 목기운으로 쫙 올라가서 이제 점심때 전후로 해서는 화해 기운이 커지고 그다음에 오후로 쭉 넘어가면서 저는 열심히 일을 또 마무리할 것이고 금이 들어오겠죠. 금기운이 들어와서 마무리를 짓고 어두움이 짙어지면서 밤이 되면 수로 흘러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루 동안에 오늘 보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경자년이기 때문에 경자년 초반 임수가 활동을 하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무인월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갑목의 시기에 있습니다. 갑목이 언제까지? 3월 5일, 3월 6일, 이때 이제 경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경칩 전까지 이 갑목이 영향을 미치는데 시기는 세 시기가 있었죠. 지나갔습니다. 무토가 7일 지나갔고, 병화가 7일 지나갔고, 갑목이 요 14일 빼면 30일에서 갑목이 16일 동안인데, 약 2주가 넘죠. 요 구간에 저희는 지금 속해 있고, 우수가 그 2월, 언제였죠? 19일이었나요? 그때, 우수가 있었죠. 우수가 지나갔죠. 우수가 딱 지나가면서 갑목이 계속 힘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이성들이 이렇게 추분된다거나, 왜냐면 이게 쭉 올라오니까. 머물러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활동성이 커질 거예요. 이게 이제 우수가 지나면서부터 두드러지는 현상인데, 경칩이 지날 때, 요때도 한동안 갑목의 기운은 영향을 미쳐요. 약해지긴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묘월이라고 해서 을목으로 건너가는 중간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갑목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민일이죠, 오늘이. 오늘이 이민일인데, 호랑이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중심은 임수죠. 임수기 때문에 임수 입장에서는 반갑진 않죠. 이게 강한 임수는 아니에요.
오늘 에너지 흐름을 그냥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하필이면 또 호랑이다 보니까, 아, 참. 이게 계절 앞에 있는 글자잖아요. 임묘진의 임. 예, 그리고 이제 수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차가운 냉장고를요, 손으로 이렇게 탁 건드리면 어때요? 지금 당장 감이 잘안 오시는 분들은 얼음 트레이에 한번 손을 한번 탁 대어보세요. 우리 손은 뜨겁잖아요. 저희 체온이 36.5도죠.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 저는 체온이 좀 높아요. 뭐, 37도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보통 36.5도씨예요. 근데 이 손으로 얼음 트레이를 그냥 차가운 걸 바로 만지면, 아파요. 아픔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제가 운을 읽는 방법인데, 뭐, 용신 따지고, 뭐, 이런 거 따지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평생 용신만 찾으셔야 돼요. 저는 그걸 안 봐요. 그냥 시간과 공간의 감각으로 이 글자들의 어우러짐을 봐요. 보시면, 이 자가 해자축의 자예요. 냉기가 가장 집대어져요. 얼음 트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 얼음 있잖아요. 얼음, 이렇게. 얼음 담기는 거. 아파요, 손으로 만지면. 근데 이 인은 임묘진의 인이에요. 갑자기 튀어나온 아직은 추운 입춘의 글자란 말이죠. 입춘 뒤에 오는 글자들. 근데 임목이 딱 왔더니 호랑이 두 마리가 왔죠. 호랑이는 털로 단단하게 무장을 해 있고 발도 두툼하고 야옹이 아니죠. 어흥하는 애들인데 얘네들 사실 겁이 좀 많아요. 호랑이는 용맹하기보다는 겁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얘네들 이제 얼음 트레이에 용감하게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과연 오늘이 어떤 날일까? 얼음이 깨지시기는 힘들겠죠? 지금 보시면 요 기둥별로 한번 보세요, 에너지를. 기둥별로 쫙 보시면,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죠. 전체적으로 지금 세요. 지금 보시면 거칠거칠한 에너지들이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고 치우치기 쉽고 그리고 호랑이는 또박또박 걷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광역 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걸로 이야기를 드리면. 그리고 임수 입장에서는 건강한 임수가 되지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얘한테 이제 저희가 기름을 부어주는 구성이 그다지 없어요. 다 힘을 빼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식신은 여기 있는 애들인데, 식상이라고 해서 얘를 뽑았어요. 얘를 뽑아쓰고, 봄이 되기 위해서 겨울이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이 자기 힘을 지키려고 하면, 이 금기운이 기름을 좀 부어줘야 되는데, 땔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로 뒤집어질지 모르겠다. 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를 봤을 때. 우리나라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오늘은 문단속을 잘해야 될것 같아요. 나라 안팎의 문단속, 보안, 또 뭐가 있을까요? 훔쳐가는 거니까 저작권, 그리고 누명. 제가 얼마 전까지 뭐 거짓뉴스 이런 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거짓뉴스까지는 아니고요. 뭔가 일이 지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까발려지는 거, 폭로. 폭로가 이제 시작 단계, 스타트 단계. 그리고, 호랑이는 지금 글자 속에 뭐 가지고 있냐면 병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병화도 가지고 있지만 얘네들이 갑목을 가지고 있어서 월 자체가 지금 갑목식이잖아요. 갑목식인데, 오후로 가면 갈수록 이 갑목이 갑갑이니까 상당히 답답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자신의 소신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선과 악에서는 악이 이깁니다, 오늘도. 오늘도 악이 이기고, 인이잖아요. 네, 이걸 이제 참을 인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본 건데, 호랑이는 아직까지 따뜻한 계절이 아니거든요. 글자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임은 치우쳐져 있다 그랬잖아요. 구석구석 내려다 보지 못하는 부분이고, 또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4차원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소통이 그다지 원활하진 않을 것 같고요. 건강 컨디션, 목이 마르다거나 지금 요즘 또 독감하고 그 지금 창고라는 그 병과는 또 구별이 잘안 되죠. 착각을 잘할수 있어, 오늘. 전체적으로. 착각, 오해,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3월 5일까지 버텨야 하는 거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매일매일 똑같은 말 하면 지겨울 수 있으니까 제가 잘 자주 언급을 못 드리고 있는데, 무토 입장에서 요 기둥만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장생지거든요. 왜냐면 임묘진의 인이기 때문에 무토는 병화의 기운을 빌어 쓰는 애예요. 아, 오늘 왜 이렇게 펜이 안 나오죠? 얘는 이제 병화의 기운을 빌어 쓰는 애인데, 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장생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경칩 전까지는요, 이 월운을 생각을 했을 때, 제가 6월 운세를 따로 올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이게 이 기둥 자체만 보면 편관이 장생에 놓이기 때문에 구설도 엄청 많고요. 그냥 말이 발이 달렸어요. 장생이라는 건 계속 생겨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한달 동안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한 달은 말일까지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초, 3월 경칩인 3월 5일이나 3월 6일쯤까지는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설수라든가 시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게 바로 이번 달의 속성이에요. 근데 오늘 그냥 오늘 날짜만 보면은 또 이민이란 말이죠. 예, 이민은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이 이는 병지입니다. 병지. 여기 제가 병지라고 적었죠.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는 그 병이 맞거든요. 오늘은 건강 정말 잘 챙기시고, 건강뿐만이 아니에요. 시스템도 병재에 놓이게 되면은 잘안 돌아가요. 기름을 좀 많이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이동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외부의 연락도 엄청 많이 올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갑목부터 시작을 할게요. 갑일간 분들. 이분들은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맞죠? 편인이 들어온 날. 그리고 환경지로는 걸룩지에 놓인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내가 대체를 할수 없는 어떤 중요한 업무, 중대한 업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미팅이라든가 회담 또는 외부에 어떤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정말 중대차한 일을 오늘 하시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일생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본인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됩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 있잖아요. 이런 약속을 중복으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을목일간분들은 자칫 이기적인 욕심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신다거나 또는 이제 손해를 볼수 있는 이런 일들을 손해를 이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가 좀 필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병화를 볼까요? 병화분들은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되는데, 건강이나 컨디션이 오늘 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떨어지는 날이고, 또 집안에는 보안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좀도둑이 들수 있어요. 집 자주 비우시는 분들 조심하시는 게 좋고, 예. 현관, 비번 이런 거잘 관리하시고요. 또 문단속 잘하는 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제 운세 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직장인 분들은 주변의 구설수를 조심하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오늘 정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계획만 오늘 계속 무성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본인이 하셔야 되는 실천 자체가 좀 부실해요. 많이 부실할 수가 있어요. 또 감정적인 흐름 자체가 오늘 종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감정적이 되면 굉장히 진이 빠지거든요. 일에 대한 집중도 잘안 되고 쓸데없는 것에 계속 감정이 소비가 될수 있어요. 기분대로 일을 할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낭비죠, 여러 가지로 생산성이. 또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가급적이면 인스턴트 음식 드시지 마시고요. 좀 슬로우 푸드, 핸드메이드 음식 이런 거좀 많이 챙겨 드시고 기분 전환 삼아서 자신에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토로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편재가 들어왔고 또 환경지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무토분들이요. 금전운에서 이전보다 여유가 좀 생기는 하루예요. 또 외부에 사람을 만나야 할 일이 자꾸 생길 수가 있고요. 외부에서 나한테 연락 빈도가 굉장히 많이 또 자주 시시각각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전화기 자체가 조용했는데 오늘은 메신저라던가 안부 묻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토로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정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오늘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금전 소비 흐름이 오늘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현금이 바닥날 수가 있고요. 또 수입이라던가 일에 대한 의뢰가 끊길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이시면 더좀 곤란하겠죠.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일에 대한 의뢰, 수입 이런 거 끊겨서 갑자기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오늘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말일이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필요해요. 특히 장기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일에서 수입이 없다고 한다면 잠깐 동안에 부업으로 할수 있는 일을 만들거나 구하셔야 합니다. 그런 중대한 대책이 좀 필요해요. 본인 아이디어가 없으시면은 주변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머리를 짜내야 됩니다. 기토분들, 돈이 지금 마릅니다. 돈이 말랐어요. 이제 그 다음 경금을 한번 볼게요.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내가 했던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전혀 다른 프로젝트라든가 전혀 다른 업무에 투여가 될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좀 각오를 남다르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부분 분야가 A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갑자기 B 쪽에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 새로 배워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분들이 당황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잘 해내실 거예요. 각오를 좀 단단히 하시고요.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상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 환경 자체가 태지에 놓이게 됩니다. 생각 없이 오늘 말실수를 할수 있거든요. 이걸 저희가 실언이라 그러죠. 실언. 실수로 말하는 거. 그래서 그런 실언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또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려고만 하고 의지하려고만 하는 날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귀찮더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뭐든지 질문을 하시기 전에 검색부터 먼저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주변에 눈을 좀 줄일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지켜보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시기예요.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온 날이에요. 그래서 비견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오늘 병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런 가까운 내 주변 사람들이 오늘 병지 환경에 임수가 처해 있기 때문에 아플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본인의 일보다는요. 또 주변 사람들, 나보다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일을 제쳐놓고 나 자신을 희생해서 내 시간을 희생해서 돕는 날인데 그다지 그분들께는 안타깝지만 도움이 안될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좌절하지는 마세요.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개수를 볼까요? 마지막이죠. 개수분들은 오늘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처하게 되는 날인데요. 상갓집에 가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네, 만약에 상갓집에 가시게 되는 상황이 오늘 생기면 놀라지 마시고 이때는 이제 젊은 분이 돌아가신 케이스는 많이 드물 거고요. 그건 이제 개인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연세가 상당히 고령인 분들께서 돌아가신 경우가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평소답지 않은 말이라던가 행동을 해서 나의 시선만 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그 사람에게 집중을 할수 있게 되는 하루예요. 평소답지 않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었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어서
그 사람의 신변 자체가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수분들이 좀 놀랄 수 있어요. 아, 그 사람이 원래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오늘 다시 보게 되었다. 이런 피드백을 저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지금 쉽지 않겠지만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 신청은 혹시 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상담 신청 필독이라고 하는 동영상 아래쪽 링크를 꼭 보시고 저한테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29일, 지금 오늘 요 당일 토요일 밤 9시에 온라인 수업 마감이니까 신청하셔야 되는 분들 혹은 이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해 주시고 통화한 다음에 제가 하실지 말지 그거 결정을 좀 도와드릴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